아우 씨, 무거워. 나무가 부러졌습니다. 이야, 여기서 힘을 엄청 받으니까 여기 부분이 딱 부러지네요. 여러분들은 나무로 하지 마세요. 저는 저 아시바 파이프가 4m인데 너무 무거워가지고 세울 수가 없어서 나무로 했는데 나무로 하면 부러지네요. 아시바 파이프 좀 짧은 거로 세팅을 해서 하던가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저는 나무로 한번 일단 좀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. 상당히 위험하네요. 조심해야겠어요. 여기 부러지는 것도 봐가면서 밑에 받침들이 밀리는가 안 밀리는가 이런 것도 확인해가면서 어이 겁난데 저번에 로프를 이용해서 이 산바리를 만들었었는데 불안하고 불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에 있다는 어떤 정보를 제가 입수했습니다.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막 뒤져서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. 여러분들은 아시바 파이프를 끼워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나무로 하면 좀 위험하네요. 부러지기도 하고.